부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새롭게 한 달 출발하는 8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해 보시죠. 우! 예요! 나갈 수 있다! 우! 화이팅! 자, 사실 화이팅 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래도 화이팅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 시장상이 좀 별로거든요. 자, 미국 다우존스 1.23% 하락, 나스닥 1.19% 하락, 반도체 지수는 3.22% 하락이었습니다. 자, 유럽은 혼조세인데 독일은, 독일과 프랑스는 약간 상승했고요. 영국이 요즘, 존슨, 총리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강경파거든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좀 더 부각되면서 영국이 낙폭이 좀 있는 반면에, 유럽은, FOMC, 연준 의장 발언 이전에 마감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0.25%요. 그래서 이제 2.25% 금리가 됐는데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측하던 수준 정도라서 거기까지 좋았다 이거죠.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제 시장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자, 지속적인 금리 인하 하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다. 자, 시장상 지켜보겠고, 그 말을 하는 이유에는요, 고용,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지수가 괜찮아요.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게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연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실망감을 좀 내비치는 것 같고요. 자, 양적 긴축 종료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 그동안에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시중에 돈을 풀거든요.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 낮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준이 미국 국채 이런 것을 사들입니다. 보유자산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만드는데, 그 반대로 양적 긴축 정책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해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 올려버리고요. 자,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던 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유 재산을, 자산을 축소하는 거죠. 사놓았던 국채 이런 거 파는 거죠. 자, 그러하던 것, 보유 자산 축소를 이제 9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8월 1일자로 종료했습니다. 두 달 앞당겨가지고 종료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나가자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주가에 비교하면 너무 양호하게 왔어요. 신고가 막 갱신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일 한 번에 좀 크게 무너지는 게 조금 모양이 안 좋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자, 추가로 낙폭 크게 두드려 맞는다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크게 무너져도 상당히 뭐 위험한 곳에서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은 맞습니다. 자, 아시아권은 전일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다 어느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상해 종합도 0.67%, 그나마 그래도 양호하게 자꾸 반등하고 있습니다. 스무스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니케이도 좀 빠졌어요. 0.86. 여기 고점 부위를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 또 특징적인 부분은요, 환율이 우리나라 이게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186원인가 이까지 올라온 걸로 아까 아침에 확인됐어요.
이거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유로도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강달러 기조가 다시 됐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잘 살펴봐야 되겠다. 폭포스. 자, 그렇고요. 제가 그걸 안 열어놨네요. 열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거 중요하거든요. 뭔가 야간 선물 깜빡하고 안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픈할 동안 뉴스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 중국 간에 대면 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어떠한 발표도 없이 그냥 마감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재개하겠답니다. 자, 그러니까 8월은 그냥 또 물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9월에 재개하겠다 하니, 자, 트럼프의 트윗 한 방에 전일 전 세계가 또 요동친 거거든요. 중국 뭐 농산물 사준다더니 별로 뭐 사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좋다. 내 재선하면 너 얄짤없다 이래버렸거든요. 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한 내일입니다. 내일 결의가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 벌어지는데, 그곳에 우리 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죠. 전일 야간 선물도 0.65%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은 미국 선물 다우존스 0.23%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0.33%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첨생법 통과가 되었는데요, 어저께. 바이오주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좀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태국에서 오늘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부 외교부 장관, 그리고 고노입니까? 외무상, 일 외무상하고 만난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내일 아마 3개국,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만나서 중재안, 미국이 지금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자산 매각하는 것, 그러니까 징용 판결난 그 기업에 대해서 자산 매각하는 것 중지하고,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 일단 스톱하고 가기에서 결의하는 것좀 연기하든지, 어쨌든 스탠드 스틸이라고 정해놨던데요, 말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보류하는 협정하자, 이렇게 미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실적 안 좋게 발표했고요. 1%대 하락. 그리고 NC소프트는 강하게 출발했다 좀 밀리고 있고, 대우조선 좀 하락 출발. 자, 대체적으로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0.4% 정도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17만원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17만원 현재 여기 상황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토록 추가로 하락한다면 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지금 유료 채팅방 회원들께 일일이 시장상 지금 채팅으로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케어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증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관 외국인 기관이 7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세 보여주고 나머지 외국인은 82억 45억 규모 정도로 거래소 코스닥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은 548계약 매수 중입니다. 자, 코스피는 2012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저점 깨면 안된다.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10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안좋고요. 620이 여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지노선 여기다. 우리 K 반가 반가. 야, 최고 우동성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130 메테까지 나간 것 같은데 193인데 8월달까지 다 마스터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닥터K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딱 목표를 가지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 며칠 휴가 갔다 왔는지 그때 빼고 어저께 또부터 또 열심히 하더라고. 그죠? 응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요. 실렁실렁 하는 거 싫어요. 자, 현재 상황이 눈치 보기 상황인 것 같고 선제적으로 너무 강하게 우리나라 상승시키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대체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제안까지도 무시하고 강하게 뭐 자기 주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만약에 가기에서 가기라면 국무회의인데 일본에 지금 입법 예고해놨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 법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 그거 통과돼버리면 우리나라 얘기는 당장은 타격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상방으로 쏘긴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죠. 자,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은 코스피는 200억 마이너스, 코스닥은 한 65억 정도 마이너스 출발. 베이시스 0.13입니다. 베이시스 별로 안 좋아요. 아침에 방송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휴가인가? 어저께 되게 낮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K. 야, 이거 저점 깨면 안 되는데. 아, 참.
자, 삼성전자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고요. 전일이 말일이었거든요. 윈도 드레싱 성향이 약간은 있었어. 막판에 끝까지 안 밀고 약간 들어 올렸잖아요. 그죠? 그거 약간 후폭풍일 수도 있고, 전일 또 미국 시장 하락도 좀 있고, 뭐 여러 개좀 겹친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강하게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여기 매수 사인 드렸거든요. 2% 올라갔어, 사자마자. 그래가 좋다 했는데 막판 확 밀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한 4만 5천 원권 정도는 지지하려는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일봉으로 보면, 자, 한번 보여드려야죠. 일봉으로 보면 여기 뭉쳐 있습니다. 그죠? 여기 샀거든요. 올라가서 좋아했는데 좀 밀렸습니다만, 여기 45,000원과 44,000원 초반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는데 강하게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죠? 여기 오니까 바운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한 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무너뜨리면 실패죠. 그죠? 반등하면 매도해야 되고. LG전자 던졌어요. 어저께 던졌습니다. LG전자 던진 걸로 삼성전자 매수했다. 추가 매수였어요. 자, 그럼 현재 수급 상황 잠깐만 체크하면요.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비슷비슷하고 전일 기관 내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대우조선해양 전일 쌍끌이고 오늘 약간 매도고, NC소프트는 전일도 외국인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 코스피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전일 비교적 강세 보였던 5G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휴대폰이 5G보다는 조금 최근에 못하거든요. 휴대폰 부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주춤, 화장품 관련 별로, 화장품 쪽이 완전 안 좋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안 좋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약세고, 2차전지, 전기차, 자동차 부품, 음식료, 증권주, 골고루 다 약세입니다. 코스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호한 겁니다. 많이 안 처지고 빠른 반등 나오고 있죠. 양호입니다. 닥터케이는 개인적으로 전일 여기서 인버스 다 챙겨 먹고 레버리지 들어갔어요. 지수 상승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챙겨 먹고 챙겨 먹고 우리 인원이 잘 하고 있고 위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가면 여기서 650 가면 인버스 때릴 거예요. 자, 코스피도 2050, 2060 가면 하방으로 때릴 겁니다. 저항권이거든요.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 나오고, 그래서 코스닥
동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끌이매도, 동반매도라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자, 여기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여기서 샀다.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빠져요. 인버스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팔자마자 폭락입니다. 지수 예측이 틀림이 잘 없어요. 지수 예측이 닥터게이 특기예요. 왜? 선물 옵션을 13년 이상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수 예측이 특기예요. 비교적 저점 고점 이런 거 잘 잡아내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되시면 1번 눌러 아 1번이 아니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지수도 아닌 것이 구독자가 2295명인데 2300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눌러 주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해 준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무료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분 실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송 딱 접고 그분한테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공짜인데 뭐, 그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죠? 조선주 이거 대우조선 해양 등락이 좀 심하네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흔들흔들 해요. 그죠? 자, 그러나 뭐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좀 시원찮네.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아휴. 그나마 다행이네. 뭐, 한쪽으로 막 몰려가지고 빠지면 휘청휘청 하면서 좀 안 좋은데, 골고루 빠지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제약바이오가 오늘, 최고, 두각을 나타내네요. 그죠? 셀트리온 2.3%로 강하게 반등.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패네요. 그죠? 대우건설 매수가 올려보십시오. 매수가. 자, 대우건설 언제 샀는지 하고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할 거고요. 자, 다른 분도 종목 상담 할 거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뭐 크게 급박한 상황 아니니까 셀트리온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전일 16만 7천원에 매수한 분 계셨다 했는데 그분은 일단 성공이네요. 그죠? 자, 전략도 드렸고 그분은 16만 6천원 여기 안 깨면 홀딩해라 그랬고요. 자,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월선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와야만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자, 16만 5천원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깨졌던 저점 17만 2천원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죠. 이 추세대로 오늘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만 셀트리온 반등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등해도 18만 5천원권 여기 저항에 일단 저항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21권. 자, 이거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15년 전요. 15,000원. 와. 뭐 답 없죠, 뭐. 그죠? 건설주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건설주 중에 괜찮은 게 없어요. 대림산업 하나만 여기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죠? 제가 매수 의견 여기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튕겨 내려갈 거니까 던져라고 했고, 던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팀 K 인원이. 잘 던졌잖아. 그죠? 이 흐름을 제가 잘 맞추는 편이에요. 비교적. 건설주가 안 좋았는데 대림산업 하나 정도 좋고, 나머지 건설주 한번 볼래요? 가볍게.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박살, GS건설 박살.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물산,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뭐 크게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태어나기 전. 야, 그래서 좀 안 좋습니다. 그냥 지속하락이에요, 지속하락. 그죠? 월봉으로 봐도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15년을 들고 있었다니까 뭘 할 말이 없긴 없습니다만, 그죠? 15년이면 한 2004년 정도부터 샀다 이 말 아닙니까? 2004년 15년이면 2004년 아닙니까? 물 탔습니까? 여기 위에 뭐 그죠? 어쨌든 15,000원이라 하니까 요 정도에 사신 모양인데, 추세가 쭉 무너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시길 권유드립니다. 4,500원 정도로 만약에 반등 나오면 4,500원에서 4,750원 여기 위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여자분인 모양이네. 하려면 건설주 굳이 하시려면 나중에 대림산업을 보는 게 나쁘지 않은데, 건설주 파입니다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건설주 별로예요. 지금 건설, 철강 이런 거 경기 다 안 좋아요. 자, 특히 건설주 분양가 상한제 민간주택에도 적용하겠다. 이거 상당히 데미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상한제가 없어야, 그죠? 지어서 마음대로 붙여 팔 거 아닙니까? 막 속된 표현으로. 근데 딱 틀어막아 버리면 건설사에겐 좋을 뉴스가 절대 아니죠. 자, 오늘 나가자님이 질문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저께 방송에도 보면 SK텔레콤을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한 20년 전에 1999년에 50만원 했거든요. 지금 25만원 밖에 안 해요. 20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 반토막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245,000원이네 그 꼭대기 50만원이거든요. 20년 지나봐야 본전 안 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그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일단 삼성전자 하나를 예를 들자 하더라도 오늘 뭐 크게 사고 팔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중장기 매수 포인트 나왔다고 방송에 올린 거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정도부터 2015년 여기 정도부터 한번 본다 해도 매수 포인트가 언젠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하락하던 추세 돌파하고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상승 추세 진입 초반에 못 따라 들어갔다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100만원권이고 130만원권이에요 실제로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 100만원권에서 쭉 사서 200만원권에서 매도합니다. 여기 인근에서부터 천천히 매도하는데, 여기 280만 갔지 않습니까? 여기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그죠?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중장기 한다 해봐야 본전 안 온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그죠? 저기 꼭대기 위에서 사서 주식은 중장기다. 중장기 맞는데 꼭대기 사서 중장기 하면 안 되지. 그죠? 딱 돌려내는,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시점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물타기했다. 그거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죠? 이왕 한 분이라도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20년 전에 50만원 하던 거예요. 50만원. 20년 지났는데 장기 투자했으면 1억 넣었다 칩시다. 5천원 마이너스, 아, 5천만원 마이너스일 거야. No! 9억 5천만원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때 1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이거 지금 10억 됐을 수도 있잖아요. 20년 지났으면 10억 더 됐을 수도 있죠. 그 기회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나가자님이 대우건설에 15년 동안 묵혀있는 그 기회비용, 반토막 난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그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반토막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코스닥은 강하게 돌파는 했는데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 저항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려야만 여기 650까지 갈 수 있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대략 계산해도 전일 종가하고 여기 합하면 한 절반 정도, 여기 딱 보시면 4% 빠졌는데 한 절반 정도 반등했으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도 전일 강하게 들어 올렸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코스닥이 더 좋아지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원찮습니다. 왜 시원찮다? 기관의 외국인이 던지고 있네. 그러니까 시원찮은 거죠. 엔소프트 힘냅니다. 그죠? 자, 가지고 있는 거 치고 잡주가 없어요. 요 이름 안 들어본 데 있습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대우조선해양, NC소프트 이름 안 들어본 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자,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개별주 막 날라댕긴 거 10몇 프로, 20% 날라가는 거 그거 좋아하시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라. 빠질 때도 그런 폭으로 빠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그렇게 잡주 성향도 아닌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HLB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봐요. 하지 말자도 했습니다만 매지원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뭐 장난입니까? 이 뭡니까 이거? 그죠?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들, 단단한 우량주들 가지고 차근차근 매매하시는 게 좋다. 많이 벌기보다는 손실 많이 입지 않을 종목으로 안전하게 좀 매매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유 드립니다. 특히 계속 컴퓨터 앞에서 지켜볼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막 날라댕기는 못해요. 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봤던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추천했다고 자랑 문자 오던데 아이고야 이거 뭐 엄청 빠져가 있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죠? 뭐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놨는데. 그죠? 안정적인 거 해야 돼. 안정적인 거. 혹시나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역시나네. 그죠? 아니, 결제받으러 갔다 오니까 박살나 있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시장 잠깐 갔다 오니까 박살나 있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침에, 올라가서 하고 결제도 가가지고 아니면 회의함 30분 딱 하고 나니까 박살. 여기 1시간 동안 했다 칩시다. 여기 밑에 가 있으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료
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딜레마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결코 오래가면 좋기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도를 걸으랍니다. 정도를, 그죠? 왜? 뭐 수익률 자랑하고 하려면 몇십 프로 수익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뭐 적당한 거 가지고 해도 뭐 저도 삼지전자 슈프리마 이런 거 30%씩 앞전에 뭐 수익 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죠? 좀 탄탄한 종목으로 그렇게 내야지 아까 같은 개별주는 완전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바다닥 끓이는 거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까질 때도 생각하셔라 그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하이 리스크를 좀 배제하겠다. 그죠? 왜?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NC소프트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3% 갑니다. 그죠? NC소프트 갑니다. 이거 딱 갈만한 자리에서 들어간 거 여기서 딱 샀거든요. 여기서. 그죠? 뭐 추가 했습니다. 올라가면 이거 전고 좀 뚫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성공입니다. 성공. 뚫으면 한 52만원 끝까지는 한번 노려볼 겁니다. NC소프트 우리나라 1등 게임 회사 아닙니까? 1등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2등입니까? SNS 1등일걸요. 그죠? 4천만 명 뭐 가입됐고 한데. 그죠? 카카오.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가지고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시장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조선의 양도 여기 자꾸 올라가려고 터치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코스닥이 어제 오른 거 그대로 토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거의 버려요. 시총 상위 뜨문뜨문 몇 개 그냥 강보합권이고 전부 버려요. 코스닥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하루 반짝하고 그냥 패대기 치는 겁니까? 형철 예이야 오랜만이네. 아 시장이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참 시장이 시원찮아요. 자, 환율 보이시죠?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요. 1190원입니다. 일단 그런데 환율이 1200원대 가면 외국인들이 매수, 코스피 매수세 들어왔다. 2011년에서부터 통계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기부터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온 건 맞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1190원, 1200원 여기 인근에서 돌파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근데 유로가 여기 우리나라를 따지면 여기를 돌파해버렸거든요. 강하게. 그리고 강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돼버릴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현재. 자, 미국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선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원찮아요, 지금. 웃겨. 우리 팀K 선수 한 명이 이거 완전 지수를 하려고 그래,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종목 막 찾아 헤매는 것보다 지수는 오른다 내린다 판단하면 되니까 인버스 들어갔답니다. 참. 그죠? 어저께 우리 저 팀원이 인버스 팔아먹고 레버리지 들어가 챙겨 먹고 오늘 좀 처지니까 던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버스 들어갔대요. 참. 아유.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그죠? 왜 닥터케이 요거 전공이거든. 사고 팔고 지수. 그죠? 저분이 벌써 저하고 같이 한 지가 한 6개월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닥터케이 야간에 또 해외 선물하는 거그 빠른 거 하는 거 눈에 많이 익혀져 있다 이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이 내일 상황, 야,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NC소프트 3.6 간다. 예야! 삼성전자 반등하려고 하고 있어. 삼성전자 더 사라고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더 사라고 하고 싶어. 자꾸 느낌이 와. 자, N소프트 가고요. 삼전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45,000 여기 안 쳐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 일본에서 만약에 초치는 가기에서 결의해버리면 상당히 데미지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몸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또 사줘요. 그죠? 용감해 사줍니다. 참, 그러면 곤란한데.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보기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소극적으로 좀 관망하시다가 시장 좀 돌았을 때 제대로 좀 본격적으로 매매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동안 손 놓고 있으면 되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공부를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택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자, 닥터K 방송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슈퍼챗 기능도 있다 알려드리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광고 스킵해버리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나올 때 열중 쉿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